안녕. 네, 오늘은 제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를 준비했는데요. 제가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멘티 스림프 클럽형 우리 샹티스 친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바로 짜잔, 오늘 스피어 형 멘티스 스림프를 제가 입양을 해왔습니다. 우! 진짜 엄청 커요. 요번에 수입이 되어온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큰 친구를 제가 데려왔습니다. 와, 개봉박두. 오요요, 오, 터네, 터네. 이거 너무 크니까 이 크기에 압박이 돼가지고 살짝 지금 무서워요. 제 팔뚝만 하지 않아요? 자, 아, 내 손 물진 않겠지, 진짜? 이거 물리면 진짜 이거는 절단각이. 네, 아, 잠깐만. 아, 어, 내 손 닿았어. 어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꺼내냐? 아, 이렇게 꺼내야겠다. 야. 오오오, 잠깐. 우와, 꺼냈어요. 와, 진짜 큽니다. 지금 이거 보시면요,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만하거든요. 근데 이게 제 생각에 한 30cm 초반이나 40cm 사이가 될 것 같아요. 오, 와, 진짜, 오, 30cm가 안 되네. 이게 대략 한 20 후반대 사이즈입니다. 무려 거의 28에서 29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, 우선은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우선 보여졌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요,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cm 이상으로 커지는 거대 멘티스 시림프인데, 클럽형 샹티스랑 좀 다르게 이 친구는 조금 반응 속도가 좀 느릿느릿하고요. 이렇게 핸들링도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. 막상 물리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순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쪽에 있는 섬 근처에서 채집이 된다고 하는데, 제가 최근에 해외 유튜버를 보곤 했었는데 거기에서 채집되는 그 친구가 저한테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와, 저 어쨌든 너무 반갑고, 지금 현재 수주가 물잡이가 며칠만 더 있으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가시버거 키우는 축양장에 잠시 하루 이틀 정도만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. 와, 자, 이거 보십니까? 오, 눈부터가 우선 굉장히 독특해요. 자, 제가 지금 저도 지금 감상 중인데, 이 친구를 제가 계속 잘 기르기 위해서 45큐브를 제가 준비해서 물잡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,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서 조금 걱정이라 우선은 제가 가시복항에다가 임시로 며칠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앞서서 제가 넣기 전에 용감하게 핸들링을. 오. 제가 용감하게 핸들링을 살짝 해볼게요. 오. 오, 이 친구는 샹티스처럼 파란 쪽은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다 있네요. 오. 와,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바로 이 사육장에 우선 임시로 보관을 할 겁니다. 하루 이틀이면 되거든요. 그 사이에 우리 미안하지만 1박 2일만 민박 좀 해줘야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넣습니다. 참고로 온도 맛땜, 물 맛땜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지금 몇 시간 동안 했어요. 그래서 바로 넣어도 됩니다. 물 성씨가 다, 물이 다 맞아요. 둘 다. 들어갑니다. 오! 와! 야, 일어나! 야, 일어나! 자, 얘가 이렇습니다, 여러분들. 얘가 굉장히 느릿느릿한 그런 약간 성격이 있어요. 오, 안 돼! 안 돼, 가시복 나왔어. 좀 적응 좀 잘해주고 며칠 있다가 새 집으로, 좋은 집으로 이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우선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.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. 자, 이 친구 절대 죽은 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굉장히 건강한데 그냥 적응 중인 거고, 원래 성향이 이래요.
자, 와일드 개체를 제가 채집한 것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막상 엄청 건강한 개체를 잡아도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얘는 성격이니까 그런 거고, 이 친구들은 사냥을 할 때 진짜 사냥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집게발의 위험을 보여주긴 하는데요. 우선은 이 친구들이 적응을 하면, 자, 이 상태로 여기에서 며칠 동안 지내고 나서 좋은 집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